안녕하세요 여러분, 짬짜미쌤이에요. 오늘은 토퍼 만들 때 많이 쓰일 수 있는 도안을 실루엣 카메오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하트, 꽃, 달, 그리고 구름까지 이렇게 네 가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토퍼 만들기 할 때 알려드렸던 별 만들기 도안은 지난 시간에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링크 걸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하트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트는 동그라미 두 개를 길쭉하게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접합을 시키는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우선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도형 그리기 도구 있는 데 가시면 도형 네모로 된 데가 있어요. 여기서 동그라미 선택을 하시고, 지금 커서가 십자로 변했으면 얘를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길게 눌러주세요. 길게 눌러서 약간 통통하게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십자로 지금 커서가 돼 있으니까 이거 ESC 눌러서 해제를 시켜주시고, 자,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게 점이 생겨요. 자, 하나를 누르시면 이렇게 하얗게 되는데, 이때 화살표를 조금 내리면 얘가 아래가 이렇게 뾰족해지는 모양으로 변해요. 그리고 Shift를 누르시면 조금 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바뀌니까 화살표를 이용해서 Shift랑 같이 누르시면 얘가 많이씩 이렇게 움직여요. 한 요 정도 모양으로 해서 만들게요. 자, 밖에를 한번 찍어주시고, 요 모양이 왼쪽으로 갈 모양이니까 얘를 살짝 클릭을 하시면 연두색 동그라미가 보일 때 얘를 잡고 마우스로 잡고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커서 클릭이 된 상태에서 이 오른쪽 툴바에 보시면은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게 복제창이거든요. 복제창 누르시고 대칭해서 놓는 데가 있어요. 대칭이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얘를 오른쪽에 하나 더 만들 거니까, 자, 지금 있는 이 대상이 오른쪽에 하나 더 생긴다는 뜻이죠. 요거 하나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생겨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조금 많이씩 가져가시려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자, 요 두 개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가운데 요 선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전체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른 상태에서 전체 드래그해서 잡아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접합이 있어요. 여기에서 접합을 누르시면 됩니다. 접합. 자, 그럼 하트가 금방 하나 생겼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요 밑에가 살짝 뾰족한 하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시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이 점들이 우리 아까 연결할 때 만들어진 그 점이에요. 이 점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수정이 돼요. 그런데 내가 잡은 이 선까지만, 그 선만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여기는 하나, 여기도 지금 하나처럼 보이는데 두 개죠. 그래서 얘를 조금 점을 삭제를 해줄게요. 자, Shift 누르기 화살표로 조금 크게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점이 세 개나 있었어요. 이 점을, 얘는 불필요하니까 이 점은 Shift 누르시고 전체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점 삭제가 있어요. 점 삭제 눌러주시면 얘가 싹 사라져요. 여기도 왼쪽 시프트 누르시고, 시프트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끌어서 드래그해서, 여기 지금 점이 회색이었었는데 이렇게 점점점 하얗게 지금 활성화가 됐죠.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삭제. 그러면
보면 이 점이 없어지면서 밑에가 이렇게 살짝 뾰족해졌어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근데 여기도 두 개네요. 다시 한번 컨트롤 Z로 해서 원위치 시켜놓고 여기는 점을 다 삭제해버리면 얘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얘를 점을 하나를 삭제, 점을 삭제. 이 상태에서 하나를 이렇게 또 있는 얘도 삭제해볼게요. 점을 삭제. 이제 하나가 됐어요. 이거를 이렇게 VR에도 당기면서 하트 모양을 원하는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 정도면 될까요? 색깔을 한번 여기다가 넣어보면 색깔은 이렇게 창에서 빨간색 한번 넣을까요? 핑크 한번 넣을까요? 네. 이렇게 모양이 하트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지금 여기는 제가 둥글게 그냥 놔뒀거든요. 이제 얘는 뾰족하게 뾰족하게 했을 때는 점 삭제 누르시고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하트를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이렇게 달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달은 동그라미 두 개를 이용할 거예요. 자, 도형 있는 도구에서 동그라미 선택 그리고 Shift 누르면 얘가 아주 동그랗게 돼요. 시프트를 떼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요. 다시 시프트를 눌러서 동그라미 하나를 이렇게 완성해 주세요. 시프트 떼시고 마우스키 떼시고 자 지금 여기 십자 이렇게 커서가 십자 모양인데 이거를 ESC로 해서 화살표로 변환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된 거를 클릭해서 두 개 만들게요. 만들 때는 복사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를 이렇게 수평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모두 마우스 왼쪽 키로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 하셔서 아까 하트 하셨을 때처럼 이렇게 막대기가 돼 있는 선이 있어요. 이게 이 도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가로선을 맞춰줘요. 이렇게 가로선을 딱 맞춰주시고 맞춰주셨으면 다시 한번 키 눌러서 선택 해제해주시고 오른쪽 것만 다시 한번 클릭해서 왼쪽으로 점점 이동을 할게요. 자 왼쪽 이동하실 때는 시프트 누르시고 화살표 이렇게 그냥 시프트 안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 조금씩 간다고 했죠. 자, 시프트 누르시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 달 모양 오른쪽을 쓰시면 오른쪽 볼록한 이런 달이 나오고 이거는 제가 요 부분만 잘라낸 거예요. 요 부분만 잘라냈는데 이제 색깔을 한번 입혀볼게요. 자 여기 색깔 왼쪽 위에 가시면 색깔을 앞에 거는 빨강색 뒤에 거 선택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자, 지금 요 모양을 만들려면 얘를 빼버려야 되겠죠. 그럼 빼버릴 때는 전체 드래그 선택해서 잡아주시고 여기 도형 네모랑 동그라미 도형 있는 데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자, 여기 빼기 지금 여기 점점점 된 요 부분이 탈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빼기 하면 이렇게 보라색 달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달 모양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는 삭제. 그리고 우리 여기 꽃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꽃 만드는 거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자, 왼쪽 도구에 가시면 도형 있죠. 오각형, 다각형 만드는 거 선택. 이렇게. 자, 선택을 했어요. 자 지금 십자로 돼 있어서 얘를 이렇게 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ESC 눌러서 선택 취소해 주시고 얘도 필요 없으니까 델리트 삭제 그리고 요 꽃 모양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오각형 모양에
동그라미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우리 다각형 도구에 가서, 아, 모양에 가서 동그라미 한 켠. 자, 여기서 Shift 누르시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ESC 눌러서 커서 바꿔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볼게요. 살짝 풀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걸 똑같이 컨트롤 C 하시고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고 얘를 이렇게 딱 맞게 가운데가 맞죠. 자, 그리고 컨트롤 V 또 만들어서 이렇게 가운데 두개 컨트롤 V 또 하시고 가운데다가 딱 맞게 해주시고 또 컨트롤 V 하셔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겉에 모양만 우리 쓸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됐죠. 자, 이제 전체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다 잡아주세요. 얘 사이사이가 다 이렇게 네모네모로 다 잡혀요. 이걸 오른쪽 버튼으로 뭘 누르면 되겠죠? 접합. 접합을 하시면 가운데가 이렇게 쏙 빠져요. 자, 이러면 이제 동그라미 꽃이 완성이 됐어요. 이 모양이 더 예쁜 것 같은데 색깔을 주황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찍고 요거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구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구름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이거는 동그라미를 여러 개 만들어서 접합을 시킨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그리기 도구에서 동그라미 선택, 그리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다시 동그라미, 다른 색 똑같은 동그라미를 만들어주세요. 자, 맨 마우스도 떼시고 시프트키도 떼시고, 자, ESC로 커서 바꿔주고, 이거를 다섯 개만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둘, 셋, 넷, 다섯 개를 만들었어요. 자, 이거를 이제 구름 모양대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게 배열을 한번 해보세요. 움직이시면 얘가 이렇게 화살표로 갖다 대시면 손 모양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거를 전체 드래그 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접합 하면 전체 테두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가 비었죠? 잘려지면 안 되니까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점이 생겨요. 이거를 쉬프트 누르신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다 잡아주세요. 다 잡으시면 얘가 하얗게 변하지요. 그리고 델리트 해서 삭제 주시면 다시 바깥에 보내주시면 이런 구름 모양이 됐어요. 이것도 색깔을 한번 입혀볼까요? 먹구름이 됐네요.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만드는 토퍼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복잡한 그림을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그림을 사용하실 때는 물론 도안을 예쁜 도안을 사셔도 되겠지만 도안을 사는 가격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쁜 도형들을 내가 실루엣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서 예쁜 토퍼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오늘 실루엣 카메오 기계로 실루엣 카메오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입체꽃 만드는 도안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